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여성 심리 누아르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정신이 너무 야야야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한 거야. 이제 지긋지긋한 엄마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완전 좋죠. 우리 결혼하지 말고 이 집에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 야 당연하지. 야 근데 나는 조금 걱정이야. 아니 아무리 이렇게 사이 좋은 친구들끼리도 자취하고 그러면은 서로 사이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 막 싸우고 안 보고. 별 걱정 한다. 야 우리가 보통 우정이냐? 15년 우정인데? 절대 안 그러지. 야 근데 저기 좀 배고프지 않냐? 뭐 먹지? 야, 이런 거 안 되면 사 먹자. 야 그러면 우리 장부터 봐오자. 장부터. 그래. 주스 컵도 있고 오야 맥주 컵도 있고 야 와인잔도 있다 다 사야지 야 컵이 하나면 됐지 무슨 종류별로 살 일 있냐 야 그럼 이 컵에다 주스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냐 딴 건 몰라도 먹는 건 제대로 갖추고 살아야지 너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하나 찍고 먹고 뭐 쓴 것 같더라? 마님 야야 그만해요? 야 너도 그만 사고 야 이거 완전 예뻐 그만해. 알았으니까 딴 거 사러 가자. 가자 오야 쇼핑도 힘들다. 야 다리 아파. 발 부을 것 같아. 근데 저기 이건 왜 사는 거야? 아 나 이거 신으려고 떨어졌어. 야 근데 이거 공동생활비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내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 야 이거 얼마나 한다고? 너 은근히 구두쇠 쫌생이다. 노린내 나. 말이 왜 이렇게 심해? 미쳤어 쟤. 쇼핑하면 도나 봐. 쟤 원래 도라이야. 아, 진짜 너무 됐다. 많이 산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돈 모자란 거 아니야? 이쁘다. 451,970원입니다. 451,970원이야. 맘에 들어. 와 동민아 너 요리 되게 잘한다. 야 냄새 좋지 냄새 좋지. 완전 좋아. 내가 상암동 장금이야. 우나라 우나라. 야 뭐가 됐어 빨리 만들어. 배고파 죽겠어. 간 좀 봐봐. 이게 조금 싱겁나? 야 나 싱겁게. 그래 싱겁게. 마늘 좀 더 넣자. 응응 더 넣어. 야 마늘 넣지 마. 난 깔끔한 게 좋더라. 야 그리고 닭볶음탕에 청양고추 넣어야 칼칼하고 맛있는 거 알지? 야. 그럼 네가 와서 직접 하든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야 내가 나가서 먹자니까 네가 요리한다며. 배고파 죽겠는데 한 시간 동안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판만 벌리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요리를 하시길래. 어? 야 어디 맛이나 보자. 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봐봐 봐봐 봐봐. 야 완전 맛대가리였구만. 야 나봐 요리국 먹어. 야야야야 왜 그래. 야 저 칼 치워라. 알았다. 야 짜? 아 짜? 아 안 짜? 맛대가리 없는 걸 배나 채우고 짜이나 죽겠네. 나라서 먹자니까. 귀집에 한 그릇 뚝딱 답이었구만 뭘. 야 내가 밥하기로 하고 네가 설거지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설거지해. 알겠어. 아 물 없냐? 많이 남았는데 이거. 음식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해. 야 밥은 내일 먹을 거잖아. 내일 물어 살게. 야
제대로 냅두면 냄새 얼마나 나는 줄 알아? 나도 딱지 세게야. 지금 가서 바로 해. 야,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난 내일 할 거라고. 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 완전 독재 아니야. 양냐랑 독재자야. 회사에서 내가 한다. 어? 회사. 야, 니네 밥 먹고 또 먹냐? 야, 밥이 맛이 없었잖아. 돼지되라, 돼지되라. 운동은? 야, 누구야? 어? 아, 누구야? 내 동생 아까 뭐 전해주러 온댔어. 아, 세미. 들어, 들어. 하. 야, 너. 언니들. 아이고. 아이고. 보자. 어우, 저리 쭈쭈. 야, 돼지. 너 고양이 왜? 너 설마 여기서 키우려는 거 아니지? 나 우리 벤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어, 우리 벤이. 야, 언니 보고 싶다. 너 이 좁은 집에서 무슨 고양이냐? 그리고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나 고양이 털 알러지 있는 거 몰라? 야, 얘 그냥 고양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혈육. 알았어, 그러면 안에서 말고 밖에서 키워. 베란다에서. 야, 너 완전 웃긴다. 얘 내 동생이야. 야, 너 네 동생 집에 놀러 왔는데 베란다에 있으라 그럼 너 기분 좋겠어? 아, 진짜. 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가. 아무리 그래도 나도 고향에는 좀 그렇다. 집도 좁고 냄새도 나고. 야, 이 털은 어떡할래. 아, 주변 심해. 그래, 야, 동물들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야, 우리 베니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얘 똥오줌도 화장실 갔어 하는 애야. 어? 언니, 베니 똥 쌌어. 눈치주니까 애가 응?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야, 어. 야, 그냥 도로 가져가라. 어, 야, 그래, 가져가, 가져가. 이 집 와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너 커피? 어, 커피, 커피. 어. 아, 주스, 주스, 주스. 어. 아, 네, 너무 좋다, 이런 연가. 야, 그래. 내 핸드폰 벨소리인데?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됐고, 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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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빨리 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남자친구? 어, 맞아, 맞아, 맞아. 올라와, 올라와, 2층. 어, 알았어. 온다고? 지금? 내가 이사한다 그랬더니 미니 오븐 선물해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갖고 오라 그랬지. 잘했지? 어. 야, 근데 이 시간엔 좀 그렇지 않냐? 좀 민망하다, 야. 야, 내 남친이야. 문 좀 닦다, 야. 야, 나 이빨 좀 닦을게. 야, 이는 왜 닦아, 이는? 굳이 이를 닦을 필요가 있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도현이 처음 보지? 아, 쟤 나랑 같은 방 쓰는 룸메이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있잖아, 나 오빠랑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해도 되지? 오빠, 여기가 내가 쓰는 방이다. 아, 지웠어. 너 어떻게 저게 지방이야? 나랑 같이 쓰는 방이지? 바로 들어가서 잘라 그랬는데. 자식하게. 눈치 있으면 금방 가겠지. 뭐야? 아, 뭐야? 지금 돌아나온다, 지금. 뭐야? 자기야, 오븐 갖다 주려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어? 완전 피곤하겠다. 정민이 너 보고 싶어 보는 거야. 아, 정말 그냥 집 가기 너무 싫다. 미쳤지? 미쳤지? 자기 말해? 왜? 밀레트 있잖아. 도현이? 아, 괜찮아. 그냥 쇼파에서 자라 그러면 돼. 어? 그래도 되나? 왜 이래? 문이 닫혀 있어 봐. 들 들어. 안 들려. 오빠 잠깐만.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미쳤어. 기가막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야, 김정민. 아, 눈치 없는 년. 어, 나가. 얘들아, 후루파 갔는데. 아, 밤늦게 실례 많았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늦게 실례 많았습니다. 네. 입 네. 이렇게 뜬 거 봤어? 봤어. 실례인 건 아니야. 두은아 잘 자. 어, 너도 잘 자. 아, 진짜 짜증난다. 애들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앞으로 애들이랑 어떻게 같이 사냐? 아, 진짜 짜증난다. 아니, 괜히 독립은 해가지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짜증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짜증난다. 엄마 말 들을 걸. 아, 후회된다,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친구들과 알콩달콩 같이 한번 살아보려다 맘만 상하고 말았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추석을 맞이한 노처녀들의 속 타는 이야기, 정 맞은 것처럼입니다. 참담하다. 야, 그래도 남자라도 하나 만들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야, 그래,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해. 오래들 기다리셨죠? 아, 항목별 등급표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네. 연두 씨. 어, 야, 나는 외모 등급 A다. 어, 나도 A거든. 나도. 다 어, A야? 이상하네. 왜 나만 외모 등급이 C 등급이지? 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희 씨, 외모 등급 C 맞습니다. 저 키도 되게 크고요. 아니, 솔직히 외모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남성분들의 취향에 따라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근데 저는 왜 합산 등급이 C예요? 어? 진짜? 응. 난 또 A네? 진희 씨는 외모는 C지만 집안 재산 항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상가 건물이 있으시고요. 재산만 30억이 넘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 왜 C인데요? 아, 그게 정시댁은 집이 전세라서. 총 맞은 것처럼 내가 불쌍하냐? 나 월세야. 저 근데요, 저는 왜 학벌 등급이 B예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고요, 성적도 꽤 괜찮았는데. 학벌은 서울대가 A등급, 그 외에 모든 대학은 전부 B등급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아니 여기는 등급 매기는 게 좀 그렇다. 학벌은 그렇다 쳐도 직업 등급이 왜 이래요? 제가 왜 B예요? 아니, 저 대기업 다닌단 말이에요. 아, 직업 등급은 일명 사짜라고 부르는 전문직은 A등급. 그 외에 월급쟁이는 다 B등급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아니, 진짜 등급 나누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다. 뭐 어찌됐든 저는 합산 등급이 A등급이니까 A급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 저 그럼 저는 합산이 B등급이니까 B급 남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 저 싫어요. 저 이래봬도 남자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요. 저도 A등급으로 올려주세요. 야! 나 C등급이야. 저 여기 가입 안 할래요. 어? 어? 기분 나빠. 가자! 이렇게들 하시죠. 처음이니까 일단 모든 분들을 한 등급씩 위에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얘기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전 상암종합병원 외과의사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싸! A급이라 그런지 외모 스펙 완전 대박인데?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 키 큰 여성을 원하는데 키는 170 넘으시는 거 맞죠? 예, 172예요. 제가 곧 개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개원하려면 6억 정도는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다 되란 얘기는 아니고요.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그래도 절반인 딱 3억 정도는 가능하시죠? 에? 얼마요? 3억이요, 3억. 이 남자? 지한테 지참금 들고 시집오라는 거야? 아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바지 좀 입지 마세요. 저 바지 입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파마머리, 저 파마머리 제일 싫어합니다. 무조건 긴 생머리로 해주시고요. 이런 미친. 뭐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전 뭐 결혼하는 걸로 하죠. 에? 아 그리고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제가 뭘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다 사인하시죠. 이게 뭔데요? 계약서예요. 결혼 계약서. 계약서는 개뿔. 이봐요, 전 됐거든요? 아, 정말. 어휴, 3억은 무슨 300원도 없다야. 대학교 때 40 패스해서 지금 10년째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 되게 똑똑하신가 봐요. 저 사실은 막 10년 넘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던데. 에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한 7, 8년 빠른 편이죠, 뭐. 어쨌든 그 덕에 남들보다 일찍 자리 잡았고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역시 A급은 다르구나. 아, 연두 씨는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남자 볼 때 주로 어떤 거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대화가 잘 통하고요. 예의 바른 분이면 돼요. 아, 그럼 성재 씨는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뭐 밝고 귀엽고 특히 아담한 스타일 여성분 좋아해요. 딱 나구만. 오예, 오예. 특히 발이 아담하고 작으신 분이 전 참 여성스럽더라고요. 저도 발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저 225. 정말요? 225가 딱 제 이상형이거든요. 아, 네. 저 실례지만 구두 좀 벗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귀찮으시면 제가 벗겨드릴게요. 정말 아담하시네요. 한 손에 쏙 들어와요. 아, 정말 좋네요. 저 근데 전 스타킹보단 맨발을 좋아하는데 스타킹 좀 벗어봐주실까요? 어, 미쳤나봐 이 사람! 왜 그래요 진짜! 지희 씨는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나 봐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역시 A등급이라 남자물도 다르구나. 어, 완전 멋있다. 아빠 재산 덕에 딸 호강해요. 지희 씨, 저 화장실 좀. 아, 예. 네. 저 사람도 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이러다가 추석 세고 나면 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아, 지금 장난합니까? 내 수준을 뭘로 보고. 아니, 내가 A등급인데 저 여자는 완전 C등급이잖아. C등급!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뭐야? 이 사람 나 마음에 든 거 아니었어? 아, 기가 막혀 진짜. 아, 충청도에서 소부자 하면 이상훈, 이상훈 하면 소부자예요. 예? 제가 키우는 소가 한 500마리는 되니까요. 충청도 사람 치고 제가 키운 소 안 먹은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지요. 예. 있다면 그것은 채식주자요. 헐, 뭐야. 나보다 한 등급 높게 소개시켜준 게 이 진상이란 말이야? 오, 열받아. 우리 정민 씨 같은 미인은 텔레비전에서나 뭐 이렇게 만나는 줄 알았지. 제 앞에 이렇게 제 새학식감으로 나타나주셔가. 아이고, 이게 참 어떻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구만요. 돈이 좋긴 좋아요, 그지요? 네? 뭐.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예,
예, 엄니. 예. 아이고, 그 세학 씨가 요 그냥 미스 코리아 싸대기 날리게 생겼슈. 아이고, 걱정하들 말어요. 예. 아이고, 참. 그냥 애도 그냥 순풍순풍 잘 놓고 그냥 젖도 아주 잘 줄 것 같아요. 뭐야? 이 자식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냥 가심도 아주 그냥 허벌나게 크고요. 방댕이도 그냥 펑퍼짐. 아이고. 우리 엄니 못난 아들 땜시 그동안 마음고생 아주 많으셨어요. 예. 이제 고생 끝나지요. 엄니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드시면서요 호강 시켜드릴게요. 엄니 며느리? 호강? 설마? 설마? 엄니 드디어요 장가가요. 엄니 오늘 시방 전 못 들어갈지 몰라요. 저기요. 투명인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 제 스타일 완전 아니거든요. 아이 정민 씨 말. 아 저도 지금 제가 저 B 등급이어요. 정민 씨 C 등급이라 들었는데 이 B가 C 맞나 정말 해도 감시 덕지한 줄 아셔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게요 지금. 그래 나 C 등급이다. 근데 뭐? 뭐 젖이 어떻고 방댕이가 어때? 미치. 야! 내가 소냐 소야 어? 나 진짜 아니 한 등급 높은 사람 소개시켜준다 그래놓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애초에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아니 더 위에 등급 있을 거 아니에요. 윗등급으로 소개시켜줘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환불에 가서. 에? 그렇게 마냥 눈만 높다가는 절대 싫습니다. 어머 참. 노처녀 언니들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제 짝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정 맞은 것처럼입니다. 수능 끝나면 영어 공부 끝일 줄 알았더니 아이 짜증나 죽겠네. 그러게. 야 근데 뭐 승진할라면 별 수 있냐. 아, 야 근데 등록하자마자 무슨 레벨 테스트냐. 아 좀 대충해. 뭐 영어가 별거냐. 그냥 딱 봐서 아닌 것 같으면은 노, 맞는 것 같으면 예스, 다 끝난 것 같으면 땡큐 이러면 되는 네. 거야. 그래 진짜? 아, 다섯 분 들어오세요. 다 같이 하나 봐. 떨린다.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자, 레벨 테스트 시작할게요. 영님,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연두, How is the weather today? 예스. So next, 지니. 지니. What's your father's name? Of course. 좀 더 쉬운 질문 드려볼게요. 도연, What's your hobby? Thank you. 다음 정민. How old are you? 나이. I am old. 서른이 언급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서른? 쓰리 제로. 쓰리 오. I am old. 텐텐텐. 예, 이 정도면 됐고요. 테스트 결과는 다섯 분 모두 왕 기초반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진짜 물 완전 구리네. 이런 데서 어떻게 공부해.
이게 유치원생이냐? 이 명찰은 뭐냐, 유치하게? 야, 근데 무슨 소녀시대냐? 어? 제시카, 써니. 써니! 진짜 재밌잖아. 야, 선생님 이름이 로버트인가 봐. 어? 나 아까 복도에서 진짜 잘생긴 원어민 강사 봤는데 그 사람이 뭐 진짜 좋겠다. 그래서 나 로버트 이름 가진 사람 치고 안 괜찮은 사람이 없다 봐라? 그런가? 로버트 패틴슨. 어? 야! 아니 아니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야, 너무 섹시해. 진짜 완전 섹시한 것 같아. 로버트, 이거 어떻게 읽어요? 로버트,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야, 나 벌써 긴장해. Hello, everyone. I'm a friend. Forget all broken mind. We are friends. 안녕하세요, 로버트 달린데요.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완전 아저씨잖아 진짜.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어요? 제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답하면 돼요. 아시겠지? 티파니. 네.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Today가 오늘이니까. 아, 데이트 있냐고? today is no date. I'm solo. What? No date. 데이트 안 한다고요. 전 솔로니까. 지금 오락하는 겁니까? 이 데이트가 그 데이트입니까? 아, 참말로. 초딩도 아는 건데, 이게.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아, 저 순간 헷갈려서요. 저 7일입니다. 7일. Sit down. Sit down. 앉으세요. 세라. Yes, sir. 다음 장에 있는 today's vocabulary 한번 읽어주세요. 메추리얼 뭐? 메추리얼? 진짜 알까도 있네. 계속 읽어있어. 사이버 뭐? 씹? 왜 욕을 하고 난립니까 이거?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오, 이렇게 계속 읽어있어. 놀랬지? 뭐? 놀랬지? 놀랐네 진짜. 아, 뭐야. 마지막 거. 무식. 무식. 뮤직도 모릅니까? 뮤직. 아, 진짜 무식하네. 총 맞은 것처럼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좀만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favorite flower?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냐는 그런 질문이지. Sunny. 로즈! 굿, 사니! 그럼 한번 나와서 서보이소. 서봐. 나와서 서보이소. 왜 나만
이상해. 이게 쉬운 단어도 못 씁니까? 무슨 엄청하네 얘 진짜. 아니, 아이 로즈 스펠링도 모릅니까? R-O-S-E. 아, 진짜 답이 없네. 난 이게 이상하게 헷갈리더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문장들을 가지고 파트너랑 둘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보시랍니까? 어? 할머니 한 분이랑 지니? 네, 저요. 야, 아무리 왕캐 초반이라지만 할머니 어떻게 짜 그래. 봐. 그래. 아, 좀 심상해. 하이 지니. 하이. 잘해. 뭐 다시 봐봐. 잘해. 너 잘해. My name is Jane. 빨리 들어가서 앉아요. 네. 뭐 좀 꺼져 있겠어. 쟤 왜 제인이야. 자네지. 진짜 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어요. 일단 수업 끝났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한두 배기 하실래요? 아유, 제가 이게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문법 위주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 맞아? 야,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부터 못하고 못한 건 좀 아니지 않냐? 야, 너는 뭐 투데이는 뭐야? 야, 야, 지금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레알 초딩반에서 수업하기 생겼어. 어, 야, 뭐 아니지.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초딩보다 낫지 않겠니? 그래. 맥주 좀 마시고 왔다. 아, 귀여워라. What do you think of solution for global warming? I think we have to grow trees, separate collection, and spend less air conditioner. 박수자! 아이고, 노처녀 언니들 오랜만에 공부하느라 머리에 쥐나지요?